오늘부로 프란체스코 교황성하께서는 옥현진 시몬 종대리 주교님을 제광주대교국 제10대 교구장으로 임명하시면서 대주교로 승품시켜 주셨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구에 초석을 놓아주신 하롤드 헨리 대주교님을 비롯해서 역대 대주교님들 그리고 함께 계신 최창무 대주교님, 윤공희 대주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제까지 제가 교구장 소임을 수행하는데 헌신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신부님들과 또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셨던 그 열과 성의 몇 배 더 큰 열과 성의로 새로 취임하시는 옥시몬 대주교님에게 더 기도와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봉사 직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부님들과 함께 더불어 교구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될 텐데 김희중 대주교님 또 최창무 대주교님 윤공희 대주교님이 걸어가셨던 길 안에서 또 배움을 통해서 천천히 걸어가겠습니다. 11년 또 횟수로 12년째 김대주교님을 옆에서 이렇게 보좌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는 천상 사제이고 또 사제로서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내 한몸 희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직접 곁에서 보면서 더욱 많이 느꼈습니다. 김대주교님의 삶을 성찰하면서 저 또한 하느님 뜻을 잘 식별하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또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님 떠오릅니다. 최근에도 이제 서울 회의가 있어서 자동차를 집 앞에다가 이렇게 정차해 놓고 기차로 서울에 갔다가 늦은 시간 밤 11시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 차를 가지고 교구청으로 기청하려고 하는데 대문 앞에서 어머님이 묵주를 들고 쪼그리고 앉아서 기도하시다가 불쑥 일어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생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묵주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순간에 어머님 생각납니다. 어떤 출중한 능력이 있고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제 서품 받을 때 공언하듯이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느님 도우심만 믿자.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주교 한국 교회 주교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역대 교구장님들이 계시고 또 교구 사제단이 있고 또 기도해 주시는 수도자들이 계시고 신자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도움을 믿고 한번 걸어가 보자.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했습니다.